2년 만에 온 한홍준호 선수의 1승이 빛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치러간 서준 선수의 1승 추가해주고 에이스 경쟁을 가야 됩니다. 서준 선수 능력 있는 선수거든요. 상대는 정현정 선수예요. 상대 경쟁전에서 주변 있는 서준 선수지만 최근에 정우정 페이스가 살아났죠. 네, 정우정 분위기 좋습니다. 연승을 달리고 있는 서준 선수이기 때문에 퍼펙트 테란. 네, 그런 퍼펙트함이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있으면 애결 가서 본분의 1승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네,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정현정 선수가 사연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몰리는 쪽은 서준이 아니라 오히려 정현정 선수입니다. 정현정 선수는 그걸 이겨내고 이번 경기에 1승 추가하고 마무리 확장에 치러줘야 됩니다. 4세트 경기 아웃사이더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9시 서준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서준 선수예요. 그리고 5시가 정영철 선수입니다. 이번에 정영철 선수예요. 네, 차란전보다 저구전이 많았었던 이런 정영철 선수죠. 아, 저구전을 많이 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김유란, 차명환, 신무열 선수에게 연속해서 패배를 하면서 네. 아, 프로리그 안에서 공식전 이제 3연패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정영철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SK팰컴 T1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확실하게 끝내는 편이 가장 좋아요. 그렇죠. 정영철 선수가 분위기가 안 좋아. 오, 오, 그래. 야. 6배럭, 6배럭. 저 빠르게 배럭스 올리는 선수인데요. 네. 폭풍이죠. 이야, 이게 네. 거리가 네. 극단적으로 가까운데 만약에 정찰이 빗나갔으면 이거 진짜 스트라이크 될 뻔했는데. 그렇죠. 아하. 자, 일단은 오버로드를 하고 있어요. 예. 오버로드 찍었습니다. 지금 오버로드. 오버로드 네. 찍고 만약에 이제 배럭스 완성되고 지금 1차적으로 정찰 나가는 오버로드 끊어주고 그다음에 앞마당으로 압박하고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만하게 네. 가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더 강력한 독한 전략을 쓰려고 준비해온 서준 선수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드론 찍었죠. 9스폰이 아니에요. 12스폰이 안, 뭐, 12스폰이까지는 일단은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앞마당! 자, 앞마당! 야, 난리 납니다. 예. 아, 괜찮다. 자, 앞마당 가고요. 예, 앞마당 가는데 지금 스포커 대처서 배럭스 완성됐거든요. 시야에 오버로드 시야에 걸리면서 예. 스포니포 빨리 건설했어야 되는데 스포니포 2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 진짜 너무 여유있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아 이제 올라가네요. 이제 올라가네요. 예, 근데 머리를 보고 지금 스포니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앞마당은 결국 예, 머리의 압박에 의해서 깨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네. 그렇죠. 이거 앞마당은 결국 취소하면서 본질 안쪽에서 성큼 짓고 그다음에 뒷마당 쪽부터 먹는 상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드론으로 진짜 잘 싸우든가요. 그렇죠. 드론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머리 내기가 진짜 예. 막 빨리 내거든요. 이게 네, 머리 너무 빨라가지고 예. 그 스포니폴이 아까 건설하기도 전에 일단 첫머리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스포니폴이 반밖에 건설 안 됐는데 머리 두 개가 SCB 세 개와 함께 아장아장 걸어옵니다. 네. 예. 벙커 지어지고 있고요. 예. 네. 안일하게 대처는 아까랑 똑같은 상황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앞마당 쪽, 본진 쪽까지 올라가니까. 예. 시간 끌다가 취소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벙커 이어가기. 이거는 그냥 와서 맞대응해야죠. 예, 머리 이제 내기거든요. 머리 내기. 예, 조금 이러면은. 예, 저 일꾼 잡아야죠. 일꾼. 예, 일꾼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꽤 많이 와가지고. 밀치기. 와, 피했어. 야, 이거 예상했다는 듯 그냥 피해버렸고. 그렇죠. 네, 저분이 이제 한 번에 지금 6점 올린 게 아니라 그냥 4점 네. 올린 나오기 때문에 벙커 깨기도 지금 성스럽으면 쉽지가 않아요. 벙커 하나 더 건설하면 해처리까지 닿습니다. 예, 앞마당 쪽에 벙커 이어가면서 저분이 나오는 것 최대한 좀 방지해주고 말이죠. 야. 예. 이중 벙커예요. 네, 모든 지역이 다 벙커 지금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아, 이거 딸려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죠. 예. 벙커 준비하고 있고요. 최대한 어디 한 군데라도 지금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아 머리 하나 남겨놓고 내려가는 편이 나았을 텐데요. 네. 예, 조금 아깝네요. 앞마당 쪽에서는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마당까지 정말 확실하게 서준 선수가 파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언덕 위에도 범퍼를 좀 지었기 때문에 자원적인 피해가 분명히 서준 선수에게도 있거든요. 예, 결론 지금 예, 그렇죠. 서준 선수가 가난한 편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죠.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네, 괜히 신만 내고 이제 상대방의 저울이 스피드업 된 걸 거꾸 깨지면서 역습당해서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예,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영철 선수 입장에서도 아 좀 그 상대방이 가난하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비슷한 경기 한 번 예전에 있었죠. 그렇죠. 아 그 신대건 선수 이재호 선수의 경기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 머리 먼저 들어와서 잡아 네. 먹혔고요. 네. 테란이 가난하게 출발을 했다라는 것은 앞마당을 깨는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그가 테크가 확보가 되고 이러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아, 얼마나 예, 얼마나 급하면 디파이너리보다 예, 아카데미가 더 먼저 올라갑니다. 얼마나 급하면 네. 네. 일단 돌파되는 것은 서준 선수가 당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잘 앞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레어 테크 올리고 있는 정영철 선수입니다. 오, 오른쪽하고 돌파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벙커를 리페어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도 역시 이제 SCB가 있어야 되고 정영철 선수는 네. 계속 액션 보여주면서 이쪽에 신경 쓰게끔 만들고 에, 결국 이제 뭐그 레어테크가 올라간 이후에 한 번의 반전을 꾀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테란이 네. 가난하거든요. 자신이 앞마당 날아갔지만 테란이 가난하다라는 거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꾼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아까 정명원 선수는 이 정도로 가난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테크도 타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격이 많았었는데 네. 서준 선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한순간 방심하면은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밀어서 돌려보내고 이제 저 중립지역으로 보내고 이제 해처리 펴가지고 가스까지 먹으면서 뮤탈리스크 네. 네. 투게스 뮤탈리스크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워낙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스파이테크 올리고 있는 정영철 네. 선수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원의 처리, 그 이후에 추가의 처리를 올리고 있고요. 최대한 SCB 많이 이제 수급해 가면서 서준 선수도 그냥 일반적으로 원의 처리를 그러니까 본진 플레이하는 정글 상대로 초반에는 경기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서준 선수가 아니 정영철 선수가 분명히 이제 앞마당을 좀 늦게 먹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에 분명히 멀티가 있다는 사실도 서준 선수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계속 뽑아내고 있는 정영철 선수 계속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준 선수가 워낙 가난하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태클을 과감하게 지금은 확보하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네. 이제 만약에 레어가 이제 올라갔고 게다가 스파이어까지 터지게 되면 뮤탈리스크 뜨는 순간 서준 선수가 고시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카운터 올리고 있는 정영철 네. 선수입니다. 머리 메딕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영철 선수가 언덕 지금 성큰이 이렇게 해서 3개거든요. 네. 머리로 올라오긴 거의 불가능입니다. 예. 그렇죠. 앞마당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멀티가 있다라는 것은 앞마당이 날아간 상태의 적에게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모독에 한번 압박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네. 3개인데요. 언덕 성크 3개면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파이어뱃도 지금 없고 만약에 성크 콜로니가 조금 없다면 우기고 올라가서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 있는 가스통만 딱 깨도 이제 힘이 절반으로 빠지는 상황이 될 텐데 자, 네. 예, 그래도 벙커에 어느 정도 머리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좀 빠졌습니다. 네. 저 나갔던 병력을 만약에 다 잃게 되면 뮤탈 나왔을 때 역습을 당해서 경기가 완전히 찍혔어요. 네. 네. 스캔을 통해서 뮤탈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요. 예, 본진 안쪽에서 만약에 정영철 선수가 6뮤탈, 9뮤탈, 11뮤탈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머리 한 개씩 한 개씩 잡아주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테크적으로 그리고 방어타워가 전혀 건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준 선수가 실현됐어도 경기를 못 잡는 이런 네.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력이 들어옵니다. 예. 컨트롤로 막아야 돼요.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컨트롤로 일단 서준 선수 계속 SCP를 안 받게끔 해야 네.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위기는 아닌데 이제 여기서 가스 채취가 되고 9뮤탈, 11뮤탈이 되면 머리니 원샷, 원킬 막 이런 식으로 죽어가면서 결국 테크를 그 이후에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상 병력이 없어서 밀리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정우가 그 이후 멀티를 앞마당으로 무리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지금 가스를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철 당분간 앞마당을 굳이 무리해서 내려오려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준 역시나 뭐 병력을 모아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선택보다는 이 정도 상황을 유지해주면서 멀티라는 선택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뮤탈스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 스타포트 그 다음에 배슬이 정말 필수인데 스타포트 견제 안 당하기 위해서 앞에 지금 깰 생각이네요. 네. 벙커 쪽으로 병을 예. 갖다 놓고 있는 정영철 선수입니다. 어찌됐든 공격을 하기 어찌됐든 서준 선수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라면 머리메딕 만으로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배슬 뽑아가면서 상대방의 뮤탈스키에 대한 확실한 대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해도 뭔가를 해야지. 자 이제 투가스 먹기 시작하고 뮤탈리스크가 조금 있으면은 11뮤탈이 되는 데다가 저글링까지 함께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이닉 병력이 본진 안쪽에 깊숙이 건물 끼고 수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터렉과 함께 말이죠. 네. 뮤탈리스크가 날아가고 있고요. 네. 지금 7시 쪽에 추가 확장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버텨주면서 배슬까지 뽑은 그 타이밍에 서준 선수는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이런 선택이 더 좋습니다. 예. 네. 자,
슬쩍 간만 보고 뒤쪽으로 빠지는 이런 순간인데 뮤탈리스는 줄지 않고 계속 늡니다. 그렇죠. 베슬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베슬 한두 개 정도 띄워놓고 상대방의 뮤탈리스 좀 줄였다 싶은 시점에는 드랍십 침투시키고 뭐 이런 식의 다채로운 공격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나 멀티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본진 쪽에 반격과 타놓고 수비를 자, 하고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아, 네. 약해네요. 예, 네. 무탈리스크 하나가 잡혔죠, 결국. 네. 정리하고요. 예, 이런 데서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플,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점사가 확실히 잘 해줘야 되고요. 예, 하나 잃게 되면은, 러쉬는 러쉬고 멀티도 못하게 됩니다. 컨트롤은 서준 선수 집중력 있게 잘하네요. 네, 하나씩 하나씩 끊어줘야 되고요. 스커지까지 섞어놓고 있는 정영철 선수. 퀸즈 네스트. 네. 가정까지 후의 처리. 예, 바라보는 그런 운영. 바이오닉 병력이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 다운타워 계속해서 지금 예. 방해를 해주고 있는 자식을 좀 품었어요. 베슬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베슬. 네. 근데 생각보다 정윤철 선수가 지금 컨트롤이 원활하지 않아서 바이오닉 병력이 많이 줄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공이로 발견이 됐어요. 자, 드랍치를 준비했네요. 야, 이게 생각보다 조금. 예, 좀 빠른데요? 네. 예, 좀 그렇죠. 빠릅니다. 드랍십을 준비했습니다. 자, 드랍십. 여기서 만약에 이제 드랍십이 성공해서 이쪽 해처리 데미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뮤타스코,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반입 병력이 없어서 저분이 들어오면 망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드랍십의, 병력이 딱 빠져나간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일 위기네요. 따라간 그렇죠. 게, 그냥 벙커 받고, 과연 그 배송 기다릴 편이 나왔을 텐데 네. 머리니 나옵니다만 지금 미탈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예, 뭐 벙커가 아니더라도 뭐 터렛 근처에서 어느 정도 머리니 그냥 주둔하고 있는 그 정도의 싸움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머리를 본주에서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예, 그렇죠. 입구 쪽에서 계속 있지 말고 벙커 하나 건설하는 편이 나왔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네요. 네, 이쪽은 무너졌고요. 예, 그냥 완전히 다 엘리 시켜버리는 방법밖에 없겠는데요. 네. 예. 아유, 예, 본진이 그냥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네, 멀티 날리는 이런 선택은 나쁘지가 않은데 결과적으로 본진을 못 받게 되는 경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 스파이어 깨고 그 다음에 배슬 떠서 이레디 한번 쓰고 뮤탈리스도 녹여버리는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아, 여기 지금 SCV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네, 뮤탈리스가 고맙습니다. 네. 남성적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딱 베슬이 나오면서 테란 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서준 선수가 당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엘리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지금. 자, 여기서 남은 병력 가지고 결판을 내야 될 서준 선수예요. 네. 네. 근데 성큼이 지금, 세기 이상 있어가지고, 파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죠. 한번 더 지어버려도 지금은 바이오닉 병력이 쉽게 갈 수가 없는데 네. 지금 드랍십은 뭐 중간에 지금 끊기는 동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레데이트를 미리 좀 잘 걸기 위해서 만약 개발이 됐으면은 다시 예.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냥 놓고 이레데이트 네. 개발 안 됐으면은 끝납니다. 멜리크 많지가 않아요. 드랍십이라도 지금 걸어주면 싸워야 되겠죠. 바이오닉 병력이 많지 않네요. 자, 디펜시브 거는 척하면서 디펜시브 걸었습니다. 예. 그럼 뭐라도 해야 되는데 발육 병력이 충원될 수 없고 SCV가 많지 않다라는 게 진짜 문제네요. 아이고 메디크 많지가 않고요. 예. 옆에 있는 머리들이 계속 죽어요. 발육 병력 다 죽었어. 네. 이렇게 다 잡아 먹혔네요. 예. 이때 기적적으로 만약에 이레드 개발된 그 배슬 다 두 기 정도가 있으면은 네. SCV가 몇 기든 간에 상대방의 뮤탈리스크 녹여버리면서 끝낼 수 있는 건데 뮤탈리스크 너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네, 꽤 많은 병력을 살린 정영철 선수. 네. 이쪽으로 올라갑니다만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슬이 나온 이후에 운영을 선택해서 서준 선수가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네. 좀 빠른 타이밍에 정영철 선수가 드랍 지표를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렇게 갈 거라면 본진 순위가 정말 깔끔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렇죠. 본진 입구 쪽에 벙커 하나 완벽하게 건설되어 있으면서 뮤탄스를 고민하게끔 만들어놓고 드랍스로 찔러야 되는데 네. 경기는 서준 선수가 졌습니다. 정현철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SK텔레콤 T1 홍진호 선수에게 한 경기 내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승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체크가 안 되면 서준 선수예요. 결국은 수비를 해냈습니다만 정현철 선수의 제재! 놔두지 않았네. 그렇습니다. 뒷마당 쪽에 확장 기지를 할 수 있는 맵에서는 이렇게 빠른 배럭스 그리고 벙커링으로 앞마당을 깬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